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잠시만요. 네. 안녕하세요. 강성훈입니다. 영광에 왔어요. 영광하면 굴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굴비하고 상관없는 족발 백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원래 여기가 백합죽이 유명한데 저희는 오늘 백반 두 개를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가격은 8,000원이에요. 미리 예약을 안 하시면 드시기 힘드니까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푸짐하네요. 와, 반찬이요. 굴비, 그리고 밴댕이젓, 깻잎, 고추장아찌, 오징어젓, 도토리묵, 족발, 미역, 겉절이, 콩자반, 알타리무, 견과류, 수육, 멸치볶음, 고구마 줄기, 버섯, 홍어 무침이죠. 그리고 묵은지, 북어국. 밥도 하나 여유로 더 주십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8,000원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저 이해가 안 되네. 이게 메인이죠. 족발. 소문이 나가지고 사장님 네. 소문이 나가지고 광주서부터 여기까지 웬만한 족발집 족발보다 맛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? 아, 감사합니다. 그 백합죽 못 먹어서 아쉬운 것 같으셔서 서비스로 주셨대요, 백합죽을. 야, 백합죽 좀 새로운 세상이다. 약간 고소한데요. 백합 향이 나면서 또 씹는 맛이 또 재밌습니다.
밴댕이 젓 두단 처음 먹어봐요. 저는 만약에 다시 온다면 백반이 아니라 백합죽을 시킬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다. 이건 거의 한정식 수준인데.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쫀쫀하고 맛있어요. 인대를 무지라고.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